특례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기초자치단체보다 행정과 재정 권한을 더 주는 일종의 준광역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주시도 이 특례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본격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틀은 지방자치로 포장돼 있지만 행정과 재정의 핵심 권한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에게는 자치 권한을 좀 늘려주자는 취지가 바로 특례시입니다. 최근 청주시를 비롯해 천안, 전주시 등이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은 언감생심이고 행정조직의 부시장 한 자리, 3급 부의사관 두 자리가 늘어나고 자체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일부 인허가권을 시장이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택지에 대한 그 권한이 시장님한테 이제 넘어오게 되고 또 도시 정비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6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천안이 지역구인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종환 의원 등 충청권 의원이 참여한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기준인 정부안에 맞서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주, 천안, 포항, 진해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대거 특례시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요. 정부의 완고한 방침을 꺾는 것이 관건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19일 관련 국민 대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